안녕하세요. 러셀 분당에서 2월 재수생 우선 선발반부터 공부하여 단국대학교 치의학과 정시 일반 전형으로 합격한 정지현입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 탐구는 화학원과 지구과학원을 선택하였습니다. 수능 성적은 2, 1, 1, 2, 1을 받았습니다. 6평 전까지는 기출문제와 EBS, NG를 중심으로 공부하며 유형별 문제풀이 패턴을 익힌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6평부터 10월까지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기 위해 실무의 비중을 높이되 약한 유형들에 대해서는 NG를 풀며 보완하였습니다. 수능이 있는 11월에는 수능 실전 연습을 위해 매일 수능과 동일한 시간표로 실무를 풀었고 그 전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컨디션 관리에 가장 신경 썼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 시험 전날에 충분히 숙면을 취했고 온전히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기에 시험 시간에 당황하지 않도록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떠올려 보았습니다. 푼 문제집들과 들은 강의를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며 스스로가 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는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충분한 숙면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수능은 아침부터 보는 시험이기에 일찍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과좌관의 장점은 좋은 면학 분위기입니다. 조교 선생님들과 담임 선생님들께서 매시간 면학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주시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지치더라도 개방형 구조 덕분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주변 친구들로부터 자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좌관 내부에 위치한 밝은 조명과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의 시설은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제 담임 선생님은 엄두강 선생님이셨는데 무엇보다 학생을 오랜 기간 관리해 오신 베테랑 담임 선생님이셔서 상담을 통해 공부 과정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모의고사가 있을 때마다 담임 선생님께서 피드백해 주심 덕분에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보충하여 수능 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서 접수 시기에는 작성할 원서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 해주신 상담이 크게 도움되었습니다. 과좌관과 단과 강의실이 한 건물에 있어 이동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도움되었던 수업은 국어의 강민철 선생님입니다. 강민철 선생님의 독해 방법과 저의 독해 방법을 비교하며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지문 읽을 때의 일관된 태도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수능이라는 긴 여정의 마라톤에서 여러분들은 지치지 않고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